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슈퍼맨 이프라 제네식 가오가이가 가동률 그리고 무장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동성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마무리 포즈를 잡으면서 이렇게 주먹을 부딪힐 수 있었죠. 이것만 봐도 어깨 근처의 가동성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어깨에 인출 기믹이 있습니다. 동체 안쪽에 수납된 블록에서 관절이 튀어나옵니다. 기본 상태에서 살짝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는 관절 하나만 튀어나와서 약간 제약이 생기지만, 완전히 두 개가 다 튀어나오도록 당기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움직이죠. 관절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동체에 접속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살살 움직여주면 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인출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회전시킬 수도 있으니까 헬랜드 헤븐도 여유롭게 가능하겠죠. 사자 머리도 볼 조인트로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팔만 움직이는데 방해가 된다면 비틀어 놓을 수도 있어요. 좀 어색해지긴 하지만요. 이런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가동 범위가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관절이 좀 약하고 그리고 합체되어 있는 블록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포즈를 취할 때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깨 관절 축이 하나 있어서 이대로 위로 올릴 수도 있고 그걸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팔 자체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커버가 걸리기 때문에 많이는 못 움직이고요. 팔뚝이 가동하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회전하고요. 합체할 때 접속한 조인트를 써서 아래에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주먹은 볼 조인트로 접속을 하는데 볼 조인트에 가동은 하지 않아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만 가능하고 비트는 건 거의 안 됩니다. 다음으로 허리. 허리가 돌아갑니다.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요. 여기에 사이드 스쿼트도 변형 기믹 때문에 별도로 가동하고, 프론트 스쿼트도 정면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중 관절로 된 기믹이 있는데 가장 끝부분에는 올릴 수 있도록 축이 하나 달려 있어서 위로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이중 관절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스쿼트가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잘 만들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스쿼트 중앙도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올리면 접속되어 있는 양쪽 모두 같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고관절에서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축이 별도로 가동을 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내리면 이렇게 되고요. 고관절을 내려놓으면 키도 조금 커집니다. 자세가 좀 어색해서 쓸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다리를 가동시킬 때 프론트 스쿼트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방식, 그 한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유용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스쿼트 틈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디자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무릎 앉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고관절 근처에서. 자, 다음은 다리 가동입니다. 이 제품은 다리 근처에서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 먼저 무릎 가동은 이중관절로 디자인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접혀주는 편이고요. 캐터필러가 부딪혀서 멈추는 그런 인상이에요. 뒤쪽에 발톱도 있지만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발인데 발이 따로 없고 발톱만 세 가닥 달려 있습니다. 발톱 자체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그리고 축으로 연결된 곳이 한 군데 있고, 축으로 연결된 뒤쪽 발톱은 무난하게 가동하는데 앞쪽에 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볼 조인트로 연결된 상태에서 그 볼 조인트 파츠가 다시 축으로 한 번 더 가동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동시키다 보면 볼 조인트가 빠져요. 끼워진 축까지 전부 잡고 이런 식으로 조심해서 가동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바깥쪽 커버와 발톱은 별도의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따로 움직이고요. 발톱도 안에서 따로 움직이고.
가동시키기는 약간 불편해요. 파츠가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 날개 부분 가동을 보겠습니다. 가제트 가오 부분의 가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꼬리가 움직이고 볼 조인트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작은 커버도 움직이고요, 상하로. 그리고 날개가 약간 뒤로 젖혀줄 수 있는 기믹이 있어요. 이 기믹은 가제트 페이저를 전개했을 때 훨씬 더 적용하기가 좋게 되는데, 접힌 상태에서도 약간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기 부분이 볼 조인트 접속되어 있어서 움직이고, 머리는 볼 조인트. 그리고 갸레온 헤드 부분도 볼 조인트. 이건 변형할 때도 사용하니까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니의 회전 파츠. 파츠를 교체해서 회전 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데요. 양쪽 다 똑같아요. 디테일이나 두께의 차이가 없고, 드릴 모양은 다른데 회전하는 모양이 되면 완전히 동일 규격이 됩니다. 도레를 니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한 발로 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좀 약해서 오래 버티진 못하지만 잠깐 세워놓는 정도는 가능하네요. 그리고 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멍이 있죠? 여기에 3mm 축을 가진 베이스를 끼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차기라든지 뭐 전투 연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무거워서 베이스 종류를 좀 가리는 것 같아요. 반다이에서 출시하는 베이스면 견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기를 보겠습니다. 일일이 멋진 포즈를 잡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의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브로큰 매그넘입니다. 팔을 빼서 여기에 추가 장비를 끼워서, 원래는 이게 안쪽에 끼워져 있는 설정인 거죠. 이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3mm 구멍이 있어서 디스플레이용 조인트 같은 데 끼우면 날아가는 모습을 재현 가능하죠. 제네시 가오가이가의 금색 부분 파츠들은 골디언 해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갸레온도 그렇게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한데, 이것 자체가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브로큰 매그넘이죠. 회전하면서도 발사할 수 있고 그대로 발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갸레온 얼굴까지 골디언 해머와 같은 성능이 되었다고 하면, 얼굴로 이렇게 갖다 대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릴리가 엄청 강력해졌을 텐데 원작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게 나왔어요. 파괴되어 버렸죠. 자, 다음은 프로텍트 쉐이드입니다. 왼팔에 접혀있는 날개들을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원래는 이게 전개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파츠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날개 전개 파츠를 끼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 팔 위에 전개 파츠도 끼우고, 여기에 전용 손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손이죠. 이렇게 하면 프로텍트 쉐이드가 전개됩니다. 강력한 방어 장비인데, 원작에서는 펼친 다음 발동하기 전에 공격받으면 파괴되어 버립니다. 펼쳐지면서 발동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펼친 다음 발동되기 때문에 도중에 공격받아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슈퍼미니 프라파는 안쪽에도 한 장 더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가 터져도 예비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손목을 상당히 많이 꺾고 있습니다. 완전 90도 가동입니다. 뭐 가동 기믹은 따로 없고요. 축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손을 끼울 수 있습니다. 편손 옵션이 있는 거죠. 헬랜드 헤븐을 쓸 때 장갑이 끼워져 있는 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본 가오가이가 손도 한 세트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다음은 윌 나이프가 있습니다. 윌 나이프입니다.
늘 나이프를 끼웁니다. 주먹을 빼고 그 위치에 끼워주는 거죠. 하지만 이걸 끼울 땐 한 가지 더 해주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가제트 가오의 머리를 빼야 합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한 건가요?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윌 라이프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빼야 해요. 윌 라이프! 가오가이가가 검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정말 택티컬한 근접전 무장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보통 용자 로봇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사이보그 가이도 윌 라이프가 있었으니까. 에보류다 가이는 라이프가 없네요. 생각해보면 가이 형 약해진 거 아닙니까? 에보류다 능력이 출중하니까 뭐 괜찮겠지만. 자, 그리고 반대쪽에 장비할 수 있는 무장도 있어요. 볼팅 드라이버. 볼팅 드라이버 축 부분이 전부 클리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튼튼해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볼팅 드라이버라고 하는 다용도 무장이 있습니다. 선단에 끼우는 볼트를 바꾸어 끼우는 것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비예요. 디바이딩 드라이버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볼트를 프로텍트 볼트라고 하는 이걸로 바꾸어 끼워야 하고 애니메이션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설정상으로 있는 볼트인데 이걸 여기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무기는 제네식 볼트라고 하는 무장입니다. 이 볼트를 사용했을 때는 전방으로 제네식 오라를 뿜어서 아주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앞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위에서 공격받으면 파괴됩니다. 제네식 가오가이가는 상당히 강력한 파괴신 뭐 이런 소식이 붙지만 의외로 허당해요. 그 다음으로 브로큰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브로큰 볼트는 나선으로 생긴 볼트예요. 이건 적에게 박아놓은 다음 적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정으로만 있고 원작에선 안 나왔습니다. 볼트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육각형 별 모양으로 생긴 게 제네식 볼트. 치과에서 쓸 것 같은 임플란트 볼트처럼 생긴 이게 프로텍트 볼트. 그리고 어떻게 봐도 공격용으로 생긴 게 브로큰 볼트입니다. 각각의 볼트는 제네식 볼트가 제네식 갸레온에서 나오고 프로텍트 브로큰 볼트는 각각 프로텍트 브로큰 가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입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볼팅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제트 가오의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떼어내야 합니다. 지금 머리까지 해서 세 개 떼어낸 셈이죠. 이렇게 떼어낸 상태에서 무기를 두 개 장비할 수 있습니다. 윌 라이프를 만약 안 사용한다고 하면 이때는 머리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2번, 3번 마디를 제외하고 머리만 달려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다시 꼬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제트 가오가 여러 가지로 역할이 많은 그런 친구예요. 다음은 가제트 페이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제트 가오가 전개되어서 커다란 날개가 되는 기믹입니다. 여기에 달린 작은 날개를 아래로 내립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밑으로 내려오죠. 슬라이드 기믹을 써서 옆으로 당깁니다. 이쪽이 열린 상태고 이쪽은 닫힌 상태예요. 당기면 이렇게 폭이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끝에 있는 날개를 펴고 이때는 완전히 펴지 말고 사선으로 놓습니다. 그래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달린 날개는 크랭크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틀듯이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공간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세우면 걸려서 안 나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만 해야 하고 반대쪽도 해줍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여기에서 날개를 끝까지 올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꺼운 삼각형 날개를 펴입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눈 같은 몰드가 나타났죠. 뒤집어 보면 여기에도 비슷한 날개가 있어요.
이것도 바깥쪽으로 밀어 놓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제트 페이저 전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울이는 기믹이 이 상태에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인상이 되죠. 앞쪽으로 기울이면 날개가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커 보일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네식 가오가이가 궁극의 무기 헬 앤드 헤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의 무기는 골디언 크래셔였지만 헬 앤드 헤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 앤드 헤븐. 이 손은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색이고요. 제품 상태에서는 검은색이에요. 겜기르간 고그허. 이 상태에서 주먹을 바꾸어 끼웁니다. 주먹을 쥔 손이 있습니다. 깍지 낀 손이죠. 이걸로 다시 끼웁니다. 아, 이 주먹도 기본 상태는 검은색인데 도색을 했습니다. 메탈릭 톤으로 그린으로 음영 도색을 해봤어요. 그라데이션 도색입니다. 영어로는. 영어로 했을 때 조금 더 있어 보이죠. 헬 앤드 헤븐 위터는 원래는 헬 앤드 헤븐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CCO가이가 나름의 해석을 한 결과 충돌하는 무장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쥔 상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무기였다고 하네요. 핵을 뽑아야 하니까 알았어도 충돌 방식으로밖에 못 썼을 것 같지만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헬 앤드 헤븐이 사격 무기라니. 부속품이 상당히 많은데 삿대질 파츠가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정도 포즈로밖에 위협을 못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세 대의 가오가이가가 한 대 모였습니다. 원래 설정으로 제네식 가오가이가가 그냥 가오가이가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걸 충실하게 반영한 것 같은 결과물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똑바른 자세를 취해놓고 크기 비교를 해보면 제네식 가오가이가보다 가오가이가가 약간 더 제품으로도 큽니다. 이건 키를 재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언뜻 보기에도 가오가이가 쪽이 약간 더 두정고가 높아 보이죠? 가제트 페이저의 방역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일단 없는 셈 치고 머리만 비교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등장했었던 바로 그 포즈입니다. 가오파이가와 제네식이 악수를 하고 있고 가오가이가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로 그것들을 올려다보는 듯한 뭐 그런 연출이었죠. 슈퍼미니 프라판 가오가이가는 올려보는 목 가동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현이 좀 어렵지만 그리고 악수하는 파츠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그것도 아쉽네요. 이제 전부 소개를 했는데 단 한 개의 기믹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파츠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합체를 시켰을 때 날개를 좀 더 몸에 밀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포션용 중간 커넥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갸레온의 어깨를 빼야 합니다. 이거 전부를 빼는데 이걸 자주 하면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뭐 리뷰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보고 싶네요. 이렇게 뺀 상태에서 C형 조인트가 연결되던 구멍에 이것을 끼웁니다. 이쪽은 축을 끼우게 되어 있네요. 위에서 아래로 끼우고 여기에 가제트 페이저를 그대로 끼웁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별로 체감하지 못하겠는데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밀착하긴 했어요. 한번 앞으로 당겨볼까? 이런 느낌인데
1cm 정도 정면으로 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좀 가벼워진 느낌이죠, 몸이. 무게 중심도 약간 더 내려간 것 같고. 이렇게 되네요. 가제트 페이저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가제트 페이저를 접은 상태의 프로포션입니다. 날개가 저는 솔직히 커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크게 보이는 게 맞을 텐데 체감을 못하게 했습니다, 잘. 그리고 위로 올려보았을 때 갸려운 어깨 부분에 튀어나온 이 파츠죠. 이게 많이 간략화되어 있어서 꼭 다른 파츠를 끼우기 위한 조인트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균형 잡기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윗모습이랑 아랫모습이랑 뭐 이렇게 슈퍼로봇 초합금 같은 느낌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역시 저는 이게 달려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네식 가오가이가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즈 잡는 재미가 있는 좋은 제품이긴 한데 관절은 좀 약해서 그런 점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변형 기믹에 있어서 그 무릎하고 발 부분 연결 그런 쪽이 조금 고정성이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슈퍼미니 프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정도까지 높은 퀄리티로 제품이 완성된 것 자체가 상당히 기쁜 일이기도 하고, 가격은 8만원대 정도의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